우리 사건으로 해서 꾸준히 사랑받는 제품 중에 효자손 큐 초록잎 홍합 크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바르는 파스. 평소에 이제 우리가 평소에 파스 붙이면 이 붙였다 뗐다 하면서 아프잖아요. 힘들고 바르기만 하면은 그 관절 쪽에 아주 시원한 그런 느낌 받으실 겁니다. 제가 낚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쭈그리고 앉아 있어서 허리라든지 이목 부위 같은 데가 상당히 많이 아파요. 그다음에 땡기다 보면 이 팔목이 많이 아픈데 초록잎 홍합 크림 제가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바릅니다. 목, 허리 이쪽 그팔 상당히 괜찮아요. 생각보다. 아시다시피 이 초록잎 홍합에서 추출한 그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정말 인기가 좋아요. 수원대 생명공학과하고 벤스랩 연구소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했고요. 자극적인 온열감으로 그 아픈 부위를 일시적으로 안 아픈 것처럼 하는 그런 효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꾸준히 사용하면 진짜 효과가 있고 그렇다는 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섯 가지 그 특허 성분으로 피부까지 보호를 한다고 그래요. 실제로 피부가 바르고 나면 보들보들하다 이런 거그 상품 사용하고 난그 후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있겠지요. 제품 구매할 때 샘플도 같이 보내주시는데요. 효과가 없으면 100%그 환불해 준대요. 이건 자신 있다 그 소리 아니겠어요? 또 우리 사건의 구독자님들한테 추가 할인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사은품도 증정하는 것도 더더군다나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다양한 이벤트가 있다고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벤스랩 초록잎 홍합 크림 요거 믿고 구매해도 괜찮다고 권장해 드립니다. 네, 오늘 저기 제가 김복중 교수님 대신 사회를 보게 됐고 오늘 홍 박사님 범죄 사건 분석 네. 잘 들을게요. 오늘은 주제가 뭐예요, 교수님? 오늘은 이제 제가 늘 이제 그 메인 타이틀이랑 서브 타이틀이랑 이렇게 좀 적어 와보는데 오늘은 서브 타이틀만 먼저 말씀을 그 드릴게요. 포인트예요? 예, 네, 한번 읽어 주실래요? 서브 인면수심의 살인자. 타이틀. 예, 네, 피도 눈물도 없는 나쁜 놈이란 뜻이네. 예, 네, 오늘은 정말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나쁠 수 있을까? 악할 수 있을까? 이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사건은 사실은 뭐 범인은 빨리 밝혀져요. 범인은 이제 빨리 이제 추론되고요.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예. 그 사람이 행한 행동들을 이제 좀 하나씩 하나씩 들어보시면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도 기가 막히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진짜 나쁜 들어요. 놈인가 보다. 미리 그냥 딱 정해놓고 시작하시네. 나쁜 놈이에요. 그러면 원 제목은 교통사고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예. 이제 2012년 예. 2월 말에 네. 서울청 강력 1팀에 강력 1팀이 첩보를 하나를 입수를 해요. 아, 근데 강력팀에? 네, 강력 팀이 첩보를 입수를 하는데 네.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예. 어떤 내용이었냐면 과거에 발생했던 그 교통사고가 한 건이 있는데, 근데 그게 사실은 교통사고가 아니고 살인사건인데 교통사고로 위장을 한 사건이 있었다. 이거 드라마에 나올 얘긴데. 그렇죠. 그런데 그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 내막을. 그 첩보가 딱 입수가 돼요. 그럼 그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정보 그렇죠. 제공자니까. 네. 그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근데 이 사람이 그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으로 지금 구속 수감된 상태의 그 41세 재소자였어요. 아, 그러니까 마약을 해갖고 잡혀가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네. 예, 수감되어 있는 이제 편의상 PC라고 할, PC. PC라고 할게요. 예, 이 PC가 살인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다. 이런 첩보가 접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PC를 만나봐야 되겠죠. 근데 얘 지금 구속수사 수감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한 2월 말에 이제 요 첩보를 입수를 하고 2월 27일부터 한 3월 7일, 그러니까 약 열흘 사이에 한세 차례에 걸쳐서 수사 접견을 막 요청을 했어요.
갇혀 있으니까. 근데 그 수사 접견은 그러니까 잡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또 수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 예. 구치소나 교도소 가서 찾아가는 만나주세요 거죠. 하는 예. 거죠. 그렇죠. 안 나오면 못 만나지 않아요? 여기서. 맞아요. 안 나오면 못 만나잖아요. 본인이 안 만나겠다 하면 예. 수사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가 실제로 예. 그 형사님들이 계속 찾아가서 수사 접견 예. 요청을 했는데 예. 접견을 거부를 해요. 안 나오겠다 이거네. 예, 안 나오겠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좀 계속 찾아가서 좀 설득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 살인 사건이라는 그 사건의 내막을 듣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첩보를 듣고 조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고 네. 가서 만나자고 하니까 나 안 만나요 계속 네. 거부하고 맞아요. 설득하는 데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그러셨을 경찰관님.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PC를 통해서 듣게 된 이제 그날의 진실이 네, 뭐냐 예, 예, 예. 이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이 P 같은 경우는 이제 1994년도에 이게 2012년도 건데 네, 2012년도 건인데 1994년도에 한 사람을 알게 돼요. 네. 그 사람이 29살 이제 K씨라고 할게요. 예, K씨. 이때 이제 P는 23살이었죠. 예, 예. 네, 그리고 K는 29, 그러니까 6살 정도 차이 나는 형을 네. 알게 돼요. 네. 이 K는 그럼 누구냐? 네. 이 동두천 일대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을 했대요. 아. 그러면서 동시에 중고차 매매업을 네. 같이 이제 병행하고 있는 자였어요. 예. 근데 이 P랑 K가 지금 만났잖아요. 네, 예. 그래서 만나면 그냥 친하게나 좀 지낼 것이지. 이 사람들이 둘이 만나가지고 예. 모의를 해요. 작당 모의를 해요. 둘이. 예, 예. 둘이. 예. 어떤 작당 모의냐? 예. 그 동두천 일대에서 활동하는 그 폭력배들. 네. 를 우리가 모아서 통합해서 우리가 세력을 좀 키워보자. 아이고. 동원결의도 아니고 이런 결의를 해요. 이거는? 네. 건달? 이런 결의를 하고 결의에서만 그쳤냐? 네. 그게 아니고 실제로 행동에 나서요. 아, 그러니까 동두천 일대에 있는 깡패들을 집합을 시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력을 큰 세력을 하나를 만들어 보자. 아, 예, 예.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94년도에 알게 돼서 2년 뒤인 96년도에. 예. 후배 조직원들을 한 50여 명을 모아요. 많이 동원했네. 실제로. 예. 예. 그럼 이제 교수님 아시잖아요. 그 이렇게 조직폭력배들 모이면 네. 얘네 합숙 생활하잖아요. 그치, 그 당시는 합숙했죠. 요즘은 예, 안 하지만. 요즘은 안 하지만. 예, 예. 예 이제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숙소를 잡았어요. 숙소를 어디로 잡았냐면 속초에다가 잡았어요. 강원도에. 예, 속초 부근에다가 숙소를 잡고 이 이제 후배 50여 명을 데리고 예. 합숙 생활을 시작을 하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합숙 생활에 돈이 들 거 아니겠어요. 많이 들어가죠. 예. 먹고 자고. 생활비, 예. 뭐 숙소 비용 예. 이런 거를 K가 이제 그 전담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좀 한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K가 점점 이제 경제 사정이 좀 안 좋아지니까 예. 여기에서 범죄가 이제 계획이 되는 거예요. 보험 살인을 계획해야 되겠다. 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 조직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 조직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보험 살인을 한번 해 저지르자 이렇게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K란 사람이? 예, K가. 케이가 제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케이가 예, 예. 자기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니까 이게 지금 한도 끝도 없이 내가 혼자 이거 계속 되는 게 너무 버겁다.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돈이 생길 만한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예. 생각을 한 게 보험 살인이었어요. 왜 조직을 뭐 주제도 안 됐는데 뭐 조직을 뭐 결성을 하고 규합을 지랄을 그래.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이 돼요?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96년도에 이제 모았잖아요. 네, 집합했잖아요. 96년 네, 9월 초순경이었어요. 네. 근데 9월, 네. 이 조직원 중에 20살짜리 네. 조직원 J라고 할게요. 네. 오늘 인물이 좀 많이 나와서 예, 예, 예. J라고 할게요. 이 20살짜리 조직원 J한테 야, 일단 우리 봄 살인을 해야 되니까 차를 사와. 차를 이제 내가 돈 줄 테니까 사와라고 해서 세이블 차량 중형 승용차죠. 그 외제차죠. 예, 예. 예. 좋은 차. 그 예전에 저희 아버지 거 타셨었는데. 예, 좋은 차예요. 예. 중형 승용차인 세이블을 이제 구입을 해서 보험 가입까지 해. 보험까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제이 20살짜리 제이한테 시킨 거예요. 예, 예. 그럼 이제 차를 사왔겠죠. 네. 그래서 이제 차 사오자마자 바로 한 건 아니고 예. 차 사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타고 다녔겠죠. 자기 차 식으로 예, 예, 자기 되니까. 차로 해야 되니까. 예, 예. 그러다가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난
10월 초순경. 네. 케이가 자기 가족들이랑 밥을 먹고 있었나 봐요. 네, 네. 동두천 인근에 있는 어떤 그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 P랑 J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마약으로 잡혀가 있는 제보자 네. P하고 그다음에 20살짜리 그 세이브를 구입한 조직원인 J를 네. 불렀단 얘기죠. 자기 가족들이랑 밥 먹는데. 네, 네. 밥 먹는 자리에. 그 이제 누구랑 있었냐면은 부인, K씨 부인. 네, 그러니까 부인하고. K 부인. 네. 그 당시 29살이라고 네. 해요. 그리고 네. 아이들 두 명. 네. 한 살짜리, 네 살짜리. 네.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 식구끼리 밥 먹는데 P랑 J를 부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르니까 왔겠죠. 거의 대장격이니까 K가. 예, 예. 그래갖고 이제 뭐 인사도 했대요. 아, 뭐 형수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조카들 귀엽네. 뭐 이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네. 이제 뭐 이제 자기네들끼리 뭐 밖에 나가서 쑥덕쑥덕 얘기를 했나 봐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때 K가 이 두 사람한테 네. 야 내가 차 타고 먼저 갈 테니까 내 가족들 태우고 먼저 갈 테니까 너네는 그 뒤따라서 와. 그래서 그 동두천 시내에 복개천이라는 그 천이 하나가 예, 있나 봐요. 있어요. 예, 거기로 너네 와.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K는 K네 식구들끼리 차를 타고 가고 부인하고 애투라고 예. 그리고 예. P랑 J가 이제 지들 차 타고 이제 뒤따라 간 거죠. 예예예. 예, 예. 따라오라고 했으니까요. 예, 예. 근데 이제 자세한 내막은 요때 얘기를 해요. 복개천에 도착을 해서 네. 따라오라고 하니까 이제 복개천에 와서 만났을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렇게 복개천에 도착을 하니까 예. K가 딱 자기 차에서 내려가지고 P 있죠. P 예. 원래 처음에 알았던 동생 제보자 예. P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제안을 해요. 혹시 자기 가족을 보험 그 사고 위장 살인의 네. 대상으로 본 거예요? 네. 미친. 그러면 이 K가 P한테 어떤 지시를 했느냐? 내 아내 A씨라고 할게요. 네. 내 아내를 죽여라. 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 P 입장에서는 아니 방금 전까지 형수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러 갔잖아 밥 먹는데. 막 너무 미인이시네요. 막 이렇게 얘까지 얘기를 했대요. 네. 조카들 예쁘대 막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네. 근데 갑자기 별안가 뭐 이렇게. 차 타고 가더니 네가 저 여자를 죽여 내 아내를 이렇게 얘기를 하니 피 입장에서는 황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형님 뭐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떻게 형수님을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게 해코지를 합니까? 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했더니 야 내가 우리 조직 애들 합숙시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죽이고 교통사고로 위장하면은 아무도 몰라. 이게 무슨 미친놈 이게 개백 장군도 아니고 뭐 자기 와이프 네. 목숨 빼앗아 가지고 자기 조직으로 운영하겠다고?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그리고 이미 병원이랑 내가 얘기 다 끝내놨어. 병원까지? 응. 그러니까 너는 죄책감 느끼지 말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돼. 예. 네. 이제 이렇게 막 시킨 거예요. 피한테. 예. 네. 네. 그랬더니 피가 그래도 이건 도저히 아니다. 그럼 아무리 깡패라도 할 게 안 할 게 네. 있지. 그래갖고 저는 못하겠어요 네. 하고 P는 현장을 빠져나왔대요. 잘했네. 여기까지. 그럼 누구 남잖아요. 그럼 20살짜리 제이 제이가 거기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P 입장에서는 네. 이제 자기는 이제 이렇게 그때 뭐 제안은 들었지만 실행은 안 했잖아요. 네, 예. 그러다니까 나중에라도 이렇게 사실을 밝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주를 받았지만 본인은 나는 네. 나 못한다고 거부했으니까. 네. 그럼 이제 피는 그냥 아이씨 막 내 못 들을 소리 들었네 하고 이제 간 거잖아요. 빠져버렸네 피는. 네. 그래서 이제 피가 이렇게 가서 나와 있는데 네. 한 몇 시간 그러고 나는 무슨 일이 있는지 피는 모르죠. 네, 네. 네. 그러고 있다가 몇 시간 뒤에 그 제이 20살짜리 제이가 피한테 전화를 걸어왔더래요. 네. 그래서 형수님 갔습니다. K의 부인 형수가 네. 돌아가셨다고? 네. 이게 또 뭔 일이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형님 일 마쳤습니다. 형님이 하시기 불편한 일 같아서 제가 그 K 형님이 시킨 일 대신 처리했습니다. 무슨 진짜 이게 무슨 저 조폭 영화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라고 네, 봤더니 네, 네. 이제 그 K의 차 안에 타고 있는 아내 A 씨를 제이가 네, 네. 네.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대요. 아 잔인하다. 그리고 나서 예. 제이가 다시 자기가 타고 왔던 차 한 대 있잖아요. 네. 그 차로 갈아타고 이제 돌아가서 예, 예. 그 회천읍 부근에 삼거리가 있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K는 이미 사망한 아내를 차에다 태우고 싣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이제 운행하는 것처럼 간 거고 네. 이 회차는 삼거리 부분에서 J가 네. K가 운전하는 차랑 일부러 부딪혀서 가짜 교통사고를 낸 거죠. 그러니까 조수석을 세게 들이받아 버렸구나 그냥. 그런 거예요. 참 이거 어떻게 돼? 기가 막힌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지금 94년도에 발생한 거잖아요. 96년도. 네, 96년 10월에 이제 발생을 했던 일인데 예, 예. 이제 이렇게 사고가 났잖아요. 예, 사고 났네요. 이제 예. 이렇게 사건이 나고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서 K가 P한테 뭘 또 한 가지를 더 시켜요. 일단 이제 P는 들어서 알게 됐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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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이제 뭘 시키느냐면은 야 그러면 내가 지금 표면상으로는 내가 이제 그 P의 가족의 이제 유족이고 그 J가 지금 가해자지 않냐. 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표면상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P 네가 J의 그 대리인 역할을 해라. 대리인 그래서 역할을 하고. 유족 대 내가 유족 대표인 나랑 네. 합의서 작성해 네가. 아, 이렇게 시킨 거예요 피한테. 그러면 합의를 하게 된 거는 그럼 제이가 사고로 잡혀간 거예요? 맞아요. 아, 제이는 합의가 안 되니까. 네, 사고로 어쨌든 사람이 사망을 했잖아요. 네, 잡혀져 있는 상태였고, 네. 그러니까 피 네가 제이 대리인으로 해가지고 나랑 합의해.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까지는 거절하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두목이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시를 따랐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그 사망사고 이렇게 낸 제이가 네. 구속되어 있다가 네. 이제 결국은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네. 그래서 구속된 지 채 한 달도 안 돼서 출소를 하게 됐다고 합의로. 해요. 합의로. 그러면 일단은 그러니까 K의 부인은 교통사고 사망한 걸로는 확정이 된 처리가 거네요. 된 거예요. 그 얼마나 받은 거예요, 그럼? 그래서 이 사고로 예. K가 이 당시에 예.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을 와, 받아요. 큰 돈을 받았네, 그때 1억 원이면. 예.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사건을 네. 나중에 이제 2012년이 돼가지고 네. P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P하고 K하고는 그 뒤로 네. 연락이 두절이 된 거예요? P는 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점차 멀어져가지고 요 2012년 당시에는 이렇게 연락을 취하지 않는 사이가 됐다고 자기 부인도 해요. 죽이는 놈인데 그게 그 자기 조직원이라고 안 죽이겠어. 나 같아도 겁나서 떠나겠다. 그러니까요. 이제 약간 좀 너무하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멀어졌나 봐요. 그렇지만 이제 연결돼 있는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예, 그러겠죠. 그래서 키가 K랑은 직접적으로는 이제 뭐 연락을 하는 건 아니지만 또 건너 듣기에 네. 이 K라는 인간이 이 이후로도 이 사건 이후로도 몇 번 더 친족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얼핏 건너 들었습니다라고 P가 이 얘기까지 해줘요. 아, 그러니까 다른 사건도 있었단 얘기예요. 그런 부인 거죠. 거 말고도 이게 만약에 팩트라면 와, 부인뿐만 아니고 무슨 가족들을 여러 명을 그렇게 살해를 해서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돈을 받은 일이 여러 건이 있다는 이거 연쇄살인이지 그럼 우리끼리 얘기하면 그런 거죠. 아이고.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그럼 경찰이 이걸 제보를 받았으니까 제보를 받았죠. 수사관이 게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경찰 입장 우리 듣는 우리도 이렇게 깜짝 놀라 경찰 예. 담당 형사님들도 이제 깜짝 놀라셨겠죠. 예. 그래서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해갖고 조사에 착수를 해요. 이 K에 대해서. 예, 예, 예. 네. 그럼 K가 어떤 놈이냐라고 봤을 때 K는 1989년도에 특수강도 전과가 있대요. 칼 들고 난동했구나 또. 그래서 이거 징역 2년 6개월 선고 받은 거를 비롯해서 예. 한 전과 3범 정도 된대요. 뭐 나쁜 놈이네 그냥 자체가.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전력이고 네. 지금 중요한 거는 교통사고가 혹시 더 있냐라는 거죠. 그렇죠, 거잖아요. 그걸 위장한 거니까. 예예. 예. 그래서 이 교통사고 사실서 K랑 관련된 네. 이거를 살펴봤더니 예. 대형 교통사고가 3건에 달해요. 3건이나 되는 거예요. 예. 그 안에 거 포함해서 2건이 더 있었다는 거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예, 예. 첫 번째 사고가 네. 1996년도에 발생한 예. 아내 사망 예, 교통사고 예, 예. 요거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10월 6일 네. 경기도 양주시 회천읍 부근 상거리에서 네. 좌회전을 하던 제2의 차 그러니까 아까 가해자죠. 네. 가해 차량이 좌회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고 K가 이렇게 다가오고 그렇게 해서 충돌을 해가지고 그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A씨가 사망했던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게 한 건이고요. 네. 네. 두 번째 사고는 언제냐? 그로부터 2년 뒤. 예, 네, 2년 뒤에. 98년도에 네. 발생한 동생 사망 교통사고예요. K의 동생, 친동생이 죽었어요? 친동생이요.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이 사고는 네. 98년 9월 20일. 네. 이건 이제 장소는 계속 비슷해요. 네. 경기도 양주시 네. 광정면 가남리 부근의 사거리예요, 여기는. 바로 옆이네요, 공구천. 네. 요때 당시 이제 K의 동생이 이제 B씨라고 할게요. 네, 피해자시니까. 네, 네. 이제 K의 동생이 당시 28살이었다고 하는데 이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 그럼 K는 이때 어디 있었느냐? 조수석에 타고 있었어요. 조수석에요? 네. 근데 어.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편에서 오는 상대방 차량과 충돌해서 네. 결국은 이 K의 동생 B씨가 사망한 사건. 그러니까 K의 동생이 운전자였는데 중앙선 침범으로 운전자가 사망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조수석에는 K가 타고 있었고. 그렇죠. 자, 또요. 세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네. 조금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네. 2006년도에 발생한 네. 처남 사망 사건. 처남이 또 네. 죽어요? 처남 교통사고였어요. 네. 야, 이건 또 어디예요? 이거는 이제 4월 14일이었고요. 네. 경기도 양주시. 그 옆이네. 네. 회정동 봉양교. 네. 이게 다리 교각이에요. 네. 봉양교 부근에서 이때는 K가 운전을 하던 네. 승용차가 교각과 네. 충돌을 해서 네. 당시 조수석에 타고 있던 K의 처남. 네. 그러니까 그 외에 96년도에 아내가 사망했잖아요. 네. 이 아내의 남동생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다른 여자하고 네, 재혼했다는 네. 얘기죠? 재혼을 한 그 새 부인의 동생. 아이고, 참. 처남 당시 32살이었다고 하고요. 네. 또 피해자시니까 CC라고 할게요. 네. CC가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네. K가 운전을 해서 교각을 들이받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처남이 사망을 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좌우지간 어쨌든 타고 있는데 계속 사람이 죽은 거네. 네. 세 건 나요? 예. 네. 말도 안 된다. 10년 내에 어떻게 세 건이나 발생하냐. 이게 진짜. 운이 안 좋아하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K의 아.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네. 보니까 이 세 네. 건이 딱 이거 대형 사고잖아요. 네. 다 사망을 예. 했으니까. 예. 이 세 건이나 있었던 거예요. 예. 심상치 않죠. 예. 거의 뭐 남들은 지금 살면서 한번 날까 말까 한 이런 그 사망 교통사고가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새에 세 번이나 네. 그리고 그 K는 항상 같이 타고 있었지만 멀쩡하고요. 멀쩡하고. 예. 그러면 이 세 건 다 경찰이 어쨌든 사고 조사 하잖아요. 사망 사건이니까. 다 그냥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90년대에 있었던 앞서서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은 네, 사건. 사실은 일반적인 교통사고다라고 이렇게 간주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조사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대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쌓이고 하고 또 이제 사건 내용 이제 이따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지만 2006년도 사건에서는 그 담당하셨던 형사님이 네. 이거 조금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예, 예, 예. 그래서 나름대로 조사를 네. 좀 많이 좀 진행을 했었대요. 교통사고 조사반에 있던 그 김도영 경사님이라고 하는데 네. 이 담당 경사님이 네. 수사를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요거는 조금 기록이 남아 있었지만 네. 어쨌든 뚜렷한 물적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뭔가 뒤집을 게 있어야지. 네. 그래서 이제 구속이 못 시켰어요. 없었구나. 근데 다만 이 2006년도 사건 때는 그 K가 이제 조사를 하셨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뭐가 나왔냐면 K가 이제 처남 씨, 네. 씨의 그 보험 가입 신청서를 이제 작성을 하면서 원래대로 하면은 이제 피보험자인 CC가 이제 예, 서명이랑 이런 거 다 동의하고 예,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거를 CC가 안 하고 K가 본인이 했어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네. 위조한 거죠. 네, 그러니까 예, 예. 예, 예. CC의 그 서명을 위조해가지고 예, 예. CC 명의로 가입을 보험을 한 보험을 가입한 거예요. 고액 보험을 가입을 한 거네요. 예, 예. 당사자 사인 안 받고. 네. 그래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요거를 이제 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좀 다행스럽게도 당시에 좀 조사를 하셨다 보니까 그 통신 내역 그 당시 네. 통신 내역 그 다음에 탐문 수사 이렇게 진행하셨던 기록 예. 이런 일체가 남아 있긴 했대요. 아 다행이네. 그렇지만 이제 뭐 그 당시에 이게 어떤 혐의가 있어서 뭐 구속하거나 그러진 못하고요. 예, 예. 처벌까지 못 갔네요. 네, 단지 이제 이거 서명 그 위조한 거. 그냥 그거 혐의만 밝혀낸 거예요. 그러면 그 순차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를 수사를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러면 이제 너무 수상한 사건이 있는 수상하지.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걸 한 건 한 건 한 건 다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거 네, 아니겠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같이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예.
먼저 첫 번째. 네, 부인 돌아가신 거예요. 96년도 네. 아내 사망 사건 네. 이제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네. 일단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가해자가 제이잖아요. 네. 응, 아, 그 20살짜리. 20살짜리. 네, 이 제이의 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해봤어요. 아, 예, 예. 응. 그랬더니 아까 K가 타고 있던 차량은 그 세이블 차량이었잖아요. 네, 네. 그럼 제이도 어떤 차를 타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차는 쏘나타였어요. 쏘나타고. 어, 근데 이걸 언제 구입했느냐. 사건 나기 약 한 달 전. 한 달 전에. 네, 9월에 네. 어, 그 제이가 쏘나타 차량을 구입을 해서 9월 20일에 책임보험 들었대요. 네. 그리고 그 2천만 원 한도로 종합보험 네. 차 사야 되니 네. 사서 이제 타고 다니면 보험을 들어야긴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들었다고 해요. 어. 그리고 나서 16일 만에 사고가 발생을 한 거예요. 아. 그러면 보험사로부터 얼마나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K가 어쨌든 그 명목상은 피해자 유족이기 때문에 네, 네. 이제 J 보험사로부터 이제 돈을 받을 거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사망 합의금 상해 의료비 명목으로 1억 4천여만 원. 어, 많이 받았네. 이렇게 받은 사건. 거예요. 어. 그런데 이때 이 사고가 났을 때 네.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교통사고가 나서 아내가 사망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차에는 아내만 타고 있었던 게 아니죠. 애 둘도 타고 있었어요? 네. 아. K도 타고 있고 애들도 어. 타고 있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 사람이 사망할 정도의 교통사고가 나면 아무리 뭐 조수석 쪽으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 때문에 사람이 사망할 정도는 굉장히 큰 사고잖아요. 되게 많이 다쳐야죠. 그럼 나머지 탑승자들도 좀 다쳐야지 예, 그게 예, 좀 예. 맞잖아요. 상황상. 예, 예. 그런데 같이 타고 있던 가족들은 경미한 부상만 당했다고 아, 해요. 이 당시에. 진단이 얼마 안 나왔나 보네요. K 같은 경우는 3주. 3주면 뭐 좀 멍든 정도에 찢어지고. 예. 그리고 한 살, 네 살 아이들 있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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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들은 뭐 입원 치료도 뭐 거의 요하지 않는 한 2주 어... 정도의 진단만을 받았다고 해요. 여기부터 시원하네. 예. 예. 근데 이제 요게 너무 오래된 사건이고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요게 조사될 때 좀 일반 교통사고로 조금 간주가 돼서 어, 사고 내용 자체가 막 많진 않았어요. 기록이. 간단하게 됐겠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어디서부터 파봐야 되냐 하면 이제 사망하신 A씨의 가족들. 그렇죠. 죽은 부인의 가족들 네. 친정 좀 만나봐야겠죠. 그래야 뭐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 뭐 특이점은 없었는지 네. 그 사고를 중심으로 네. 이제 이걸 알아보려고 네. 그 사망하신 A씨의 가족들을 만나서 조사를 네. 시작을 해요. 예, 예.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걸 그랬더니 지금 요 조사 당시 점으로도 한 16년 전 사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잘 기억나는 것도 많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기록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록도 거의 당연히 없었겠죠. 거의 네, 많이. 네, 네. 자, 그렇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 A씨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딸이 사망을 한 사건이잖아요. 네, 네. 그랬더니 그 사고 났을 때는 뭐 저희가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고요. 네. 사고 난 이후에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사고 이후의 정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요. 네. 뭐냐 그 가족들도 친정 가족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아니 다 같이 탔는데 어떻게 우리 딸만 저렇게 그렇지, 사망을 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멀쩡하다는 게 우리로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런데 당시에 이 A씨 아내 사체 거만하잖아요. 일단 네, 사망을 했으니까. 예, 예. 그 거만의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 사망의 사인이 좀 정확하지 않다. 그냥 눈으로 봐서 거만했을 네, 때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부검을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그때 거만의가 예, 의사 선생님의. 예. 예. 사인이 이제 명확하게 모르겠으니까. 네. 그래서 아 이제 그 뭐 부검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 K가 부검은 절대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었대요. 아 부검 안 된다고? 네. 어... 극구 부의 아주 거절을 해가지고 네. 부검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거만이는 그렇게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좀 부검할 의사가 있었는데 남편이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또 교수님 아시죠? 부검하면 좀 손상되잖아요. 손상 많이 되죠. 많이 네. 손상이 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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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그거 싫다고 하니 아휴,
뭐 어쩌 그게 싫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막 끝끝내 그렇게 밀어붙이지는 못했대요. 그럼 부검을 거절하면 보통 매장 쪽으로 가잖아요. 장례 치를 때. 그렇죠. 장례를 그 사체를 이제 훼손하는 걸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럼 화장 안 하고 매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이제 매장을 하기로 양가 친정 쪽 그 이제 이 남편 쪽 이렇게 해갖고 다 합의가 됐대요. 네. 매장하기로. 그런데 발인 직전에. 발인 직전에 K가 이게 좀 무슨 게 어떻게 설득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애들 교육상 엄마를 매장하는 거는 좋지 않다. 걔가 무슨 말이야? 그렇죠. 그런 이제 문제를 갑자기 발인 직전에 막 제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화장을 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아니 그 부인의 사체를 훼손하는 걸 싫어해가고 그 검시도 못하게 해놓고서는 네. 부검 못하게 해놓고. 네. 그럼 매장을 해야 되는데 매장 안 하고 갑자기 화장을 해? 이거 뭐 무슨 논리야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이 K가 그렇게 말을 잘한대요. 그렇지. 그러니까 달변가래요. 그러니까 깡패들 규합했겠지. 그랬겠죠. 예. 네. 거기에다가 이제 남편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친정 쪽에서도 좀 강력하게 뭐 얘기를 못한 거예요. 이게 남편이 오죽하면 저렇게 또 말을 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화장을 하게 돼요. 이때부터 이거 말이 안 된다 지금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수사팀에서 뭐를 했냐면 그 교통사고 발생하고 나면 이제 어쨌든 그 병원으로 옮길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후송된 병원의 진료 차트를 한번 열람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차트에 따르면 아내는 이미 병원에 사망해서 도착한 상태였다고 해요. 완전 정지 상태로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응급실로 일단 그래도 막 그 빠르게 왔으니까 심장 마사지 우리 그 전기 충격 하는 거 있잖아요. 심장 충격 시술 이런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전혀 반응이 없더래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 조금 특이한 내용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예요?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사고 때문에 나는 상처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뭐 이제 부딪히는 부위라든지 그렇게 부딪혔을 때 들 수 있는 상처라든지 이런 그 교통사고로 인한 그 상처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처가 없었대요. 완전 깨끗했구나 시진이. 특별한 외상이 없이 그런 흔적이 없었다. 상식적으로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을 되면 흔적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딪히거나 뭐 어떻게 되거나. 근데 그런 외상이 없었대요. 이게 좀 문제 많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수사 과정에서 이제 나온 거네요. 나온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사건은 또 어떻게 진행돼요? 자, 두 번째 사건은 이제 98년도 동생이 죽은 거죠, K의. 예. 동생 이제 사건을 수사를 해서 이제 밝혀진 내용들은 그 이제 어찌됐든 간에 사고가 났잖아요. 사고가 나서 그 당시에 이 K를 조사를 했었을 거 아니겠어요. 사망 사고다 보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K가 그 동생 B랑 같이 김포 부근에 그 돈을 수금할 일이 있어서 그 수금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나는 잠이 들었어요. 아 본인 잤다 이거 K는. 네, 갖고 내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사고가 나가지고요. 저는 정확하게 어떻게 사고가 발생됐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다 꽝 하고 사고가 나서 깼는데 사고 났고 동생 죽어 있더라 이거네요. 그건 거죠. 정리하면. 네. 허허이. 그런데 교수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대처를 못 하잖아요. 더 많이 부딪히죠. 더 많이 다쳐야지 일반적으로. 아무리 벨트 매고 있어도. 왜냐하면 의식이 있는 상태면 이게 사고가 난다는 걸 인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피해보려고 뭐 하고. 얼굴을 가르든 뭐 잡든 뭐 하지. 뭐 이렇게 하는데 무방비 상태로 잠자고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났고 그런데 본인은 전치 3주. 잠을 안 자고 있었던 동생은 사망. 참나도 웃긴다. 이거 납득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유족 조사를 했어요. 동생의 유족. 그러니까 이제 그 와이프가 있을 거잖아요. 부인이 있겠죠. B 씨의 아내에 따르면 이래요. 사고 전날에 K가 동생 B 씨를 데리고 나갔대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사고가 난 시간이 새벽 시간대여서 이제 12시 전에 동생을 끌고 나간 거죠. K가. 수금할 돈이 있는데. 재수 씨, 제가 우리 동생이랑 같이 갔다 올게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K가 그
제 남편 데리고 나갔어요. 그랬는데 벼랑간 새벽 시간에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전화를 제가 받게 된 겁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병원에 가봤더니 이미 남편은 사망을 해서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야, 이거 황망하다. 황망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갖고 이제 요 사고 이후에 이후에 이제 이 처리 과정에 대해서 좀 독특한 내용이 나와요. 그 형이잖아요, K가. 그래서 K가 주도를 해가지고 3일장을 치르게 됐대요. 그랬는데 장례 과정에서 K가 이제 재수 씨죠. 재수 씨한테 말을 하기를 그 재수 씨 이게 사고가 났는데 제 동생이 운전을 했는데 이 동생한테 좀 책임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복잡할 수가 있으니까 재수 씨는 좀 속상하고 지금 정신 없을 테니까 제가 이거 사건 처리 좀 할게요. 그러니까 신분증 일체를 다 달라고 했대요. 아, 이거 혹시 교수님 수급자가 그 부인으로 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하여튼 무슨 이유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동생이 재수 씨 동생이 다른 차를 먼저 사고 나기 전에 다른 차를 먼저 들이받았는데 동생이 그냥 그러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도망을 갔어요. 뺑소니 하다가 사고 난 거라 얘기해요. 그렇게 가다가 사고가 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생이 가해자 입장이 이제 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이제 보험 처리하는 거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보험사에서 만약 연락이 이제 올 건데 그때 조금 대답을 잘못하면 짜짓하면 우리가 좀 뒤집어 쓰게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재수 씨는 보험사에서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세요. 재수 씨 심란하니까 제가 다 알아서 보험 처리할 테니까 그 대리 이렇게 청구하고 하는 거 신분증, 도장, 인감 도장, 통장 저한테 일단 다 주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내 입장에서는 B씨 아내 입장에서는 아니 K가 친형이잖아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리고 둘 사이에 좀 형제 간에 좀 사이가 안 좋았으면 조금 아우 됐어요 이렇게 할 텐데 별 문제가 없었대요. 그래갖고 의심을 전혀 안 하고 고맙다 우리 그래도 이렇게 남편 신경 써주고 나도 이렇게 정신 없는 거 신경 써줘서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심을 전혀 안 하고 다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며칠이 지나고 나서 장례 치르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제 좀 정신을 차릴 거잖아요. 그렇죠. 정례 그래서 이제 나면. 이 아내분이 이제 지인을 통해서 좀 이제 뭐 보험 관계나 이제 진행상 이런 걸 좀 알아보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 내역이 있네. 내 남편의 보험에 라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보험이 가입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알지도 못하는 그 내용에 그 보험이 가입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이때 알게 된 게 장례 마치고 며칠 안 지나서 이 형이 K가 보험금 청구도 다 끝냈다 라는 형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되지. 수령자가 저기 부인인데 근데 다 막 보험금 청구까지 다 한 거예요 K가. 아이고 자 그러니까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이제 그 B 씨 아내가 각 보험사에다 다 전화를 해가지고 보험금 주지 마세요. 보험금 지급 중단하라는 내용 증명을 다 보내요. 아 요거 잘 약간 이상하니까. 뭐 이게 뭔 상황이야 이러면서 그렇게 발송을 해요. 그러니까 요 문제 때문에 K랑 몇 달간 다퉜대요. 아, 그러니까 부인, 동생의 부인하고, K랑 재수 씨랑, 몇 달간 다투다가, 결국은 이제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됐냐면, 보험이 총 3억 원 정도 됐대요. 이 B 씨가 사망하면서, 3억 원 중에서 1억은 시어머니, 5천만 원은 K.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도 가족이니까 좋아 그러면 3억 중에서 1억 5천은 아내가 갖고 그 나머지 1억 5천은 이제 엄마 B씨의 어머니한테 1억 그다음에 형한테 5천만 원 주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아이고 이게 또 지저분하게 싸웠구나. 그런데 교수님 여기서 또 반전이 있어요. 뭐예요? 이 3억 받았잖아요. 근데 이 수사팀이 그러고 나서 이제 이 B씨의 아내분은 몰라요. 이제 다 끝난 걸로 알고 이제 했는데 이 수사팀이 2012년에 다시 이제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봤더니 그 아내분이 알고 있는 보험금 외에 별도로 지급된 보험금이 따로 또 있었어요. 다른 데 또 보험을 가입해 놓은 거예요.
이 당시에는 부인이 몰랐던. 얼마예요 이게? 그게 2억. 하, 나쁜 놈이네 이거. 예. 네. K가 직접 수령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요 3억 같은 경우는 네. 다 아내로 돼 있어서 네. 그 신분증이나 이런 거 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였고 네, 네. 그거랑 별개로 완전 별개로 K가 직접 수령한 게 2억이었어요. 그거는 이제 수령자 자기로 돼 있었나 보네. 네. K가 부인 모르게. 네. 그러니까 아내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야, 그리고 5억을 타낸 거네. 그렇죠. 종합을 해보면 5억을 타게 된 거예요. 동생이 사망을 해서. 근데 지수 중에는 2억 5천만 원이 들어온 거죠. 아, 답답하다. 예. 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또 의심되는 사안이 있었어요. 뭐예요? 이 보험 내역도 굉장히 의심이 됐지만 그 당시에 형제가 타고 있었던 차량이에요. 아, 차가? 예. 네. 더 의심이 됐던 차가 게 차가 뭐가 의심돼요? 차가 왜 의심이 됐냐면 동생은 원래 그 그랜저 차량을 운행을 했다고 해요. 아, 그랜저를? 예. 네. 네. 그런데 K가 동생한테 야, 너 그랜저 저거 타면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너 그거 타지 마라고 하면서 네. 본인이 차를 한 대 사줘요. 아, 형이? 예. K가? 예. 어. 프린스. 프린스를? 예. 그러면서 이 그랜저는 내가 팔아줄게 라고 네. 하면서 가져갔대요, 형이.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그냥 뭐 형이 차를 사서 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랜저가 고급 승용차니까 이제 유지비가 많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 그래, 그냥 형이 나 걱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보다 하고 형이 사준 프린스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아, 프린스를 타고 다니다가? 네. 그런데 이 프린스 차량이 원래 그 동생이 타고 있었던 그랜저 차량에는 예. 에어백이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이 K가 사준 프린스 차량에는 에어백이 없었어요. 아, 구형이었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요때 이미 K가 어떤 꼼수를 부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러니까 에어백이 없으니까 사고로 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맞는 거네요. 나쁘게 보면. 그러면 교수님 앞에 저기 그 원 부인 예, 사망 때 예. 강력하게 주장해서 증거 안 남기려고 화장했잖아요. 네네. 동생도 그럼 동생도 똑같아요. 동생도 K가 아주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화장을 했다고 해요. 부검도 안 되고 화장 네. 진행하고. 화장 진행하고. 똑같네. 똑같죠. 야, 나쁜 놈이다. 그 세 번째 사건은요? 세 번째 사건이 이제 네. 2006년도. 네, 이건 그나마 네. 그나마 조금 의심을 하셨던 담당 수사관님이 네. 좀 조사를 해놨던 네. 이 사건은 이제 처남 사망 사건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K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아내가 사망 원래 첫 번째 아내 A 씨가 사망을 하고 나서 98년도에 두 번째 부인 요 당시에 이제 46살이라고 하는데 네. 두 번째 부인과 재혼을 했어요. 네. 2년 뒤에. 네. 자, 그리고 요 사건 났을 때 당시에 이제 K 조사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또 처남이 사망을 했으니까. 그래서 조사 받았을 때 이제 K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재혼한 내 부인 명의로 그 엔터프라이즈 차량이 이제 그렇게 한 대가 있었는데요. 네. 그 차량을 우리 내 처남이랑 같이 이제 타고 가다가 의정부에서 동두천 방향으로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네. 요때 옆에 스포츠카가 한 대 지나갔다고 해요. 네. 이제 이건 K 주장이에요. 네, 네. 그런데 이 진로 막 이렇게 껴주냐 안 껴주냐 이 문제로 시비가 붙었대요. 둘이. 옆에 네. 네, 네. 오는 스포츠 차랑 네. 그래가지고 신랑이를 막 버리다가 그러니까 차로 막 이렇게 막 가네 마네 이러면서 예, 신랑이를 한 거죠. 예, 예. 그러다가 스포츠카가 밀어붙였대요. 자기네 차량 쪽으로. 그러니까 밀어붙이니까 이제 안 피하면 밖에 생겼으니까 이걸 피하려고 피하다가 그때 빨리 가고 있어서 80km 정도의 빠른 속도로 봉양교 네. 교각과 충돌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그 당시에 그렇게 조사를 했대요. 진술을 했대요. 다른 차가 경쟁이 붙어갖고 기싸움을 하다가 예. 그래서 요 당시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처남이 사망을 예. 하게 된 거다. 예.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처남, CC라고 할게요. CC의 사체 검안서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네, 네. 근데 이제 검안위에 따르면 이 처남, CC가 그 사인이 단일 사인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해서 사망한 걸로 판단된다. 네.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복합적인 원인이라고요? 네. 그런데 그래도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인은 네. 후두부 충격에 기인한 거다. 아, 뒤통수 얘기하는 네. 거죠?
후두부 충격에 기인한 걸로 추정된다. 네.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었어요. 또 앞으로 받았는데 왜 후두부가?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거만이가 예. 거만서를 작성을 해놨었어요. 이 사건도 맛 똑같죠. 네, 똑같아요. K는 경미한 부상만 있고 네. 동승자는 사망한 네.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차량 내부에 에어백까지 작동이 된 상태였어요. 예, 네. 네, 요 때는 엔터프라이즈. 네. 그래서 보면 근데 조금 희한한 의문스러운 점은. 그 차량 상태 있잖아요. 네. 사고 차량 상태가 이렇게 좀 외견상 봐서는 그 막 깨졌긴 깨졌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충돌을 하긴 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파손된 정도가 사람이 사망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심하게 손상됐다라고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일 큰 거네요. 그게. 네. 뭐 이거 뭐야 사진도 막 이렇게 첨부해놓고 기록이 좀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이 정도 사고가 나서 사람이 사망을 한다고? 라고 보이더라는 거예요. 교수님 아시겠죠? 엔터프라이즈는 앞에 되게 길어요. 길잖아요. 네. 그 유명한 차인데 앞으로 긴 게. 그래서 이제 이게 의심이 되는데 하지만 진짜 증거가 있으려면 명백하게 어떤 물리적인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사팀이 2012년도에 이제 조사를 하면서 재수사를 하면서 그 법과기술연구소 그리고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여기 협조 요청을 해요. 그럼 거기서 해갖고 뭐가 나왔어요? 그 이제 전문가 판단을 들어봤죠. 네. 어떤 거냐면 이제 법과학기술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이 사고 난 차량의 손상 정도로 좀 유출을 해봤을 때 사고 당시의 속도는 한 47km 정도 속도로 추정됨. 80km 아니네. 얘는 80km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법과학기술연구소에는 47km. 그러면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는 어떤 의견을 줬느냐? 이게 근데 사실은 이 사건 전에 동일 차량으로 엔터프라이즈 차량으로 그 이 사고랑 비슷한 조건에서 고정물에 충돌 교각이면 교정물이죠. 고정물에 충돌하는 사고 실험을 한 적이 있었대요. 네, 네. 그랬더니 사고 차량의 파손 정도는 27에서 37km 정도의 속력으로 충돌했을 때 발생되는 파손. 아, 그럼 정확하네. 비슷하다. 그러니까 80km는 죽어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두 군데 모두 두 전문기관에서 다 80km에는 훨씬 더 못 미치는 거의 뭐 반절에도 뭐 될까 말까 한 정도의 속도였다라는 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맞겠죠. 부품도 갖고 같은 차니까. 맞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험 내역을 좀 보자고요. 네, 예, 예. 보험은 이 사망한 처남 C씨는 사고 발생 2개월 전에 고액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아, 이것도 두 달 전에. 네. 네. 근데 보니까 그 2006년도 때 이건 밝혀진 사실이었는데 네. 그 K가 C 서명을 위조한 혐의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것뿐만 아니고 직장 주소 뭐 이런 것도 좀 틀렸었나 봐요. 맞지 않았었나 봐요. 자기가 틀리게 기재할 일은 없지. 그렇죠. 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CC의 보험 가입 내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포착이 돼요. 뭐가 나왔어요? 그게? 뭐가 나오냐면 그 K가 이제 보험 가입한 후에 K 보험사에서 계약자 K 그다음에 피보험자 C 그렇죠? 이제 계약을 한 거는 지 본인이고 그 사고가 나서 이제 그 대상 이 대상이 사고 나면 보장을 해주겠다는 피보험자는 C였던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교수님 아시죠? 계약자랑 피보험자랑 다르면 각각 통화하잖아요. 네. 계약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당연하지. 그렇죠. 내가 만약에 제가 계약자로 해서 저희 어머니 사망보험을 든다라고 하면 피보험자는 저희 어머니가 되는 거니까 어머니랑도 통화한단 말이에요. 응. 이렇게 하는데. 요 통화한 내역이 그 내용이 녹음된 자료가 남아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거를 확보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재수사하면서 국과수 그리고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에다가 보내요. 보내봐요. 분석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국과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각각 통화를 했으니까 K가 K 음성이 있을 거고 C가 했다면 C 음성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음성에서 공통된 특징이 발견된다.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네. 국과수 결과는 그랬고요.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에서 감정한 결과는 조금 더 세밀한데 이게 우리가 말을 하면 성대가 떨리면서 이렇게 음을 내는 거잖아요. 네. 이 성대 진동 주파수의 유사성이 무려 99.4%.
이거 이외에도 대조해봤을 때 두 개의 유사성이 거의 다 90% 이상. 그래서 결국은 녹음 파일의 음성이 모두 한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소견을 줘요. 크다고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이건 바꿔 얘기하자면 K가 자기가 C, C인 척 하면서 보험을 들었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천하민 척 한 거네요. 천하민 척 하면서. 그럼 보험금 수령자는 누구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보험금 수령자는 그 법률, 이제 법정으로 그냥 이제 특정인을 명시를 안 해놓으면 그 법정 지정인이 되잖아요. 네. 어머니. 네, 어머니. CC의 어머니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KC한테는 장모죠. 네. 장모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의심이 돼요. 아, 이것도? 이게 지가 그러니까 지가 몰래 들어놓고 수령자를 수익자를 자기로는 안 했어요. 아, 의심받기가 너무 좋잖아요. 세 번째니까. 그래서 그 누구 이게 특정인을 기재를 안 해놓으면은 그 법률 대리인이 이제 그 자격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데 그게 어머니였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도 의심이 되는 점이 발견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자, 뭐냐면 이 수익자인 K씨 어머니. 네. 이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한 그 계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네. 그 계좌가 사고 발생 한 달 전 그러니까 3월이었어요. 신설된 계좌였어요. 그러니까 K 입장에서는 장모 명의로 이렇게 막 계좌를 개설한 거네요. 지금 상황이. 지금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왜 이게 의심이 됐냐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거랑 별개로 사용하고 있는 계좌가 한 9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보통 내가 사용하고 있는 계좌에다가 이렇게 받으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한 달 전에 신설을 해가지고 거기로 사고 나면 나는 보험금 여기로 받겠다 이렇게 새로 해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법정 상속인이 어머니잖아요. CC의 네. 어머니인데 네. 네. K, 사위인 K가 대리해가지고 보험금을 청구를 했어요. 장모 대신 해갖고. 근데 이제 보험 회사에서도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좀 의심이 들어서 보험금 이렇게 지급하는 과정을 거치다가 중단을 시키고 보류를 시키고 자체적으로 조사도 했었어요. 아, 의심되니까. 예. 예. 그런데 이 K가 뭐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보험금 지급 소송을 내요. 아, 소송을 걸어버렸구나. 예. 그래서 승소해요. 아, 이겼어요. 예. 그걸 뒤집을 만한 증거가 또 없었네. 예. 그래서 받았던 돈이 무려 12억 5천만 원. 아,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만요. 12억 5천만 원. 그러면 교수님 나 궁금한 게요. 예. 이게 그 12억 5천 정도 하려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가면 갈수록 2000년대 넘어서 보험 범죄 관련해 가지고 수사나 네. 이런 관련된 게 보험 감독원이나 이런 데서 되게 그 뭐라고 집요하게 파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이걸 어떤 방식으로 뚫고 나간 거예요? 뭐 공범이나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아니면 조력자가? 실제로 공범이 있었어요. 아, 이거 세 번째 거는? 공범이 있었어요. 물론 이 보험금 처리 절차 과정에서 이제 뭐 공범은 아니었는데 네. 살펴보니까 이제 공범이 있었다고 단정 지어서 아직은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공범으로 의심되는 자가 있었어요. 의심되는 자가. 그게 이제 수사 과정에서 나타났는데 네, 네. 누구였냐면 네. 이 공범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네. 이 사람이 바로 K의 손 아랫동서. 손 아랫동서.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끼리 자매인 거죠. 그렇죠. 예, 손 아랫동서. 예. 편의상 S라고 할게요. 예. 40세의 S라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동서 S 같은 경우에는 예. 왜 의심이 됐냐면 그 사고 발생 시점 있잖아요. 예. 딱 그때 몇 시에 났다 이렇게 하면은 예. 그 시점 전후로 K랑 전화 통화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아, 많이 했구나. 예. 네. 거기에다가 플러스 통화 기지국 위치도 K랑 같더라는 거예요. 아, 그럼 근처에서 통화했다는 얘기네요? 근처에서 계속 통화를 한 거예요. 야, 그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사고 나기 전후로? 네.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2006년도 조사할 때도 네.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 예, 예. 그래가지고 K한테 막 추궁을 했대요. 하면서 이거 통화네요. 이거 뭐 너가 얘기를 해봐라. 네 통화네요. 네. 사고 거짓말 못 하지 그거. 사고 시점을 이제 전후해서 너 통화 누구랑 어떻게 하고 이제 네. 얘기 설명해봐 이렇게 했는데 네. 거기 이제 자기 동서 번호가 엄청 많이 써. 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자긴 그 번호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이 되게 통화하고 통화한 게 나와 있는데. 그래갖고 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했더니 네. 나중에 사실은 동서 제 동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실이 2006년도 조사 때 그렇게 했었더라는 예,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좀 강력하게 의심이 되죠. 아, 참 어렵네. 그리고 요 당시에 그러면 이제 동서도 불러가지고 2006년도에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K가 이상하게 얘기를 하니까 네, 네. S에 대해서. 네, 네. 근데 S도 처음에는 그날의 알리바이에 대해서 뭐라고 진술을 했는데 그 통화네요. 기지국 이런 걸로 이제 대조를 해보니까 사고 당일의 행적에 대해서 S도 이 당시에 2006년도에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거짓말한 거까지 확인이 되네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또 사고가 있어요. 났잖아요. 네. 그랬더니 K랑 S가 그 자기 핸드폰으로 아니 자기가 자기네들이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처남이 죽었는데 네, 처남이 뭐 돈 받고 하는 건 다 시어머니가 하면 되는데 아니 그 어머니가 하면 되는데 네, 네. 근데 K도 그 C 보험사에다가 지 걸로 전화하고 S도 지 전화로 또 그 C 처남 보험사에다가 전화를 막 엄청 많이 했대요. 양쪽에서 뭐 물어보고 이렇게 한다고. 지들이 왜 그런 거를 물어봐요. 그렇지. 그거 유족들이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온 거 없어요, 교수님?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세 사건을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수사팀이 그 지금 완전 이제 작심을 하고 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에 이 처남 사건이 말고 또 새로운 사건이 하나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가족은 아니었어요. 뭐 예. 이제 그런 건 아닌데 예. 지금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 씨, 처남 씨가 사망한 그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한 세 달 전. 그러니까 세 번째 사건의 세 달 전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가 1월 24일이었다라고 네. 해요. 네. 네. 새벽 5시경에 경기도 양주시에서 한 건의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은 왜 애초에 그 K 거를 뒤지다가 안 나왔냐면 왜 안 나왔을까? 세 번째 사건 뒤지면서 약간 지금 이상하게 공범이라고 추정되는 S 있었잖아요. 예, S. 예. 손 아래 동서. S가 낸 사고였어요. 아, 그러니까 얘도 또 사건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보험 관련 사건이. 교통사고가 있었던 거죠. S가. 네. 사고를 낸 사람이 바로 손 아래 동서 S. 요게 이제 좀 이상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기록상 네. 보이기에는 그 S가 소나타 차량을 네. 자기가 이제 운행을 하다가 이때는 차랑 차끼리 부딪힌 건 아니고요. 네. 차로를 걷고 있는 보행자 네. 45세 MC라고 할게요. 네. 그냥 보행자 길 걸어가던 보행자 MC를 네.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네. 난 사고였어요. 많이 다쳤겠네. 응, 이 사고로 AM 보행자 MC는 전치 18주. 많이 다친 거네 이거는. 18주 진단을 받았던 예. 사건이 있었다고 예. 해요. 예. 그냥 이렇게 그냥 얼핏 보면은 K랑은 별로 관계 없어 보이지.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예.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 사건에도 K가 너무 깊숙이 연관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물증이 뭐예요? 개입됐다는 게? 뭐냐면 일단 이때도 사고. 예. 난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예, 예, 예. 새벽 5시. 예, 예. 그 전후로 S랑 이 동서랑 사고 낸 동서랑 예. K가 엄청 많이 전화 통화해요. 아, 통화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기지국 위치도 같아요. 그럼 같은 데 있었다는 얘기네? 같이 비슷하게 장소에 있으면서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여기에 K가 어떻게 또 엮여지게 되냐면 그 보행자 피해자 네. 그러니까 피해 당하신 M 네. MC 아내 명의로 이제 그 가입된 휴대전화가 있었는데 네. 근데 K가 이 사고가 발생하기 한참 전부터 네. 이 보행자 아내의 명의로 된 MC의 아내 명의로 된 전화에다가 전화를 건네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K가 무슨 상관이야? 아니 왜 사고 나고 다친 사람 부인하고 통화를 이렇게 자주 해? 부인 명의로 된 휴대폰으로. 이것도 웃기네. K가 그러면 만약 보험면제라고 하면 이 보행자가 부인 명의로 핸드폰을 썼다고 봐야겠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고 시점 전에 집중적으로 또 엄청 많이 이 핸드폰으로도 통화 내역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K가 뭔가가 엮여 있는 건 사실인 그러네.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부들 사이에서는 배우자 명의 핸드폰 잘 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통사고는 일견 보기에 지금 어떠세요? K, S, M 다 다친 사람 까지 합의를 해서 꽁짝을 해가지고 벌인 이제 보험 사기 인 것처럼 이제 보이죠. 예예예. 추정할 수 있겠네요. 자.
또 왜냐면 더 그렇게 추정이 가능했던 게 이 사고는 그 K가 앞서서 벌인 그 세 건의 교통사고 있잖아요. 피해 그 사고랑 그 사고들이랑 다르게 피해자가 사망을 안 했어요. 부상만 당했잖아요. 예, 예, 예. 만약에 피해자랑 꿍짝이 안 됐다 그러면 뭐 피해자가 죽으면 돈을 더 큰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냥 이제 일부러 좀 다치는 정도 해가지고 돈 받자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지금 그렇죠 그렇죠 뭐 저기 명의도 대신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남이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수사가 그래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내 건과 진행이 쭉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수사팀이 이 굉장히 지금 이 의문스러운 보험 사기 같은 이 사건은 내 건, 내 교통사고에 대해서 보험금 가입 관련 서류 조사하고 계좌 추적 조사하고 네. 통신 수사하고 탐문 수사하고 네. 막 이제 다방면으로 엄청 수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결과 네. 아, 이제 밝혀진 내용은 K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피해자들 명의로 8건의 보험을 가입을 했고 8건을요? 네. 그래서 도합 2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해서 사용한 사실. 많이 대먹었네. 그죠? 예. 여기에 더불어서 그 아까 그 외에 이제 충돌 실험 예, 예, 결과 예, 있었고 예, 녹음 예. 파일 분석 예,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있었죠. 이거 추가해가지고 그 경찰에다가 K, S, 동서 S, 그다음에 아까 그 보행자 M까지 해가지고 체포영장 신청해요. 아. 그래서 10일 만에 체포영장 발부돼요. 예. 그럼 이제 잡아다 놓고 조사를 해야 되겠죠. 예, 예. 당연히 각각 조사를 했겠죠. 예, 예. 분리조사 했겠죠. 그런데 교수님 여기에서도 또 뭐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자, 뭐 S랑 K는 이제 그렇다 치고 예, 예. M 같은 경우는 받친 사람이요. 받친 사람 예, 보행자 네 번째 사건. 응, 예. 응. 보행자 M은 예. 조사에 왔는데 굉장히 독특하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제 뭐야 담당 형사님이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연락해가지고 너 이제 체포되고 이제 해서 네. 한다 이제 조사를 할 때 연락을 했더니 조사할 게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죄송한데요 제가 그 사고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요. 아 당 사고 당시의 기억이 아예 잘 안 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사고에 대한 기억 자체가 저는 전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물론 이거는 뭐 회피하려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죠. 예. 근데 그럼 왜 그렇게 기억이 안 납니까? 라고 했더니 사고 전날에 저녁에 아내가 저 항상 먹는 한약이 있는데요. 그 아내가 챙겨줬단 말이에요. 예. 그거 먹고 저는 잠이 들었어요. 집에서. 근데 그냥 깨보니까 병원이던데요. 깨보니까 예. 아예 기억이 없다는 얘기에 한약을 아예. 먹고 근데 이제 요 조사 당시에는 부인과는 이미 이혼한 상태였어요. 아 이혼한 상태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 M을 조사한 담당 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와 형사를 좀 하다 보면 용의자들이 이제 거짓말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네. 많이 그리고 내가 그걸 접할 수 있는데 네. 이 M 같은 경우는 아 진짜 진심인 것 같다. 아 연기가 아니고. 네 이렇게 보였대요. 예, 예, 예. 그리고 말투나 행동 이런 거에서 이렇게 내가 좀 착해 보이려고 하는 그 연기가 아니고 저 사람 그냥 보면 정말로 착한 사람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정말로 착하더래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아까 전체 18주 받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M 같은 경우는 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 생활을 거의 2년 정도를 했대요. 만약에 합의가 돼가지고 예. 교통사고 이제 꿍짝해가지고 나 돈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까지 다치게 할까요? 그렇게는 안 하죠. 본인이? 아니죠. 자기가 공모하면 살짝 다치게 하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아 뭐가 있다. 아, 2년 동안 치료받았다. 응. 큰일이네. 치료받고 2년이나 치료를 받는 큰 부상. 그리고 네. 진짜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처럼 안 보이고 네. 기억이 전혀 없는 점. 네. 이런 점을 비추어 보면 M이 원래는 좀 같이 공모해서 네 번째 사건은 했다라고 보고 지금 이렇게 신청을 한 건데 네. 이게 아닐 수 있겠다. 그럼 그 부인이 관련된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까 왜 휴대폰 그 예, 부인하고 계속 통화했다고 부인이랑 통화 예. 부인 명의로 된 게 예, 예. 이게 그 당시에는 그냥 일견 보면 그냥 뭐 와이프 명의로 된 핸드폰을 M이 썼는가 보다 그래서 K랑 막 통화하고 이렇게 작당 모의 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정말로 부인하고 통화한 거네. 예. 네. MC의 부인과 통화를 했을 수 있겠다. 아.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원점이 좀 바뀌네.
바뀐 거죠. 아, 예, 예. 그래서 이 MC의 부인 이제 또 주요 인물이니까 Q라고 할게요. 오늘 인물이 많이 그럼, 나오죠? 그럼 Q를 빨리 따야겠네요. 그죠? 지금 이 상황에 역으로 역순으로 가야 되니까. 그죠? Q 41세였어요. 어. 그래서 실제로 K가 이 MC의 아내인 Q와 네. 공모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사건 때 들이받친 사람의 부인하고 계속 통화를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얘기네요. 네. 진짜 복잡하다 야. 이게 어. 사건 발생했을 때 이거 2006년도 사건 발생했을 때 이 부인 Q 같은 경우는 전혀 의심을 네, 못했대요. 전혀 저도 생각 못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사고 현장에 뭐 부인 없었고요. 어. 그리고 뭐 부인이 설마 이 남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그렇게 막 꿍짝을 해가지고 범행에 가담을 했을까? 네. 이런 생각 자체가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 말씀드렸듯이 MC 보행자랑 이제 같이 좀 꿍짝을 맞춘 것처럼 보이는 정황들이 좀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은 전혀 의심을 안 한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의심이 딱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수사팀이 바로 날아가요. 부인 Q를 만나러 어디로 가느냐? 그 대형마트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대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때는 뭐가 없으니까 이제 임의동행을 이제 요청을 네. 했는데 네. 교수님 어떠세요? 통상 교수님이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경찰들이 찾아와서 아 경찰서 좀 가실까요? 이러면 팔팔 뛰죠. 팔팔 뛰죠. 당연하지. 저거. 난 뭔 나한테 뭔데? 왜 이래요? 당신 뭔데? 영장 가져와 뭐 이러지. 막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근데 딱 그 임의 동행을 요청을 했더니 이 부인 Q 같은 경우는 그냥 한숨을 푹 내쉬더니 자기 상사 상사한테 이제 가야 되니까 자리 네. 비워야 되니까 네. 상사한테 바로 얘기하고 네. 바로 그냥 조용히 따라오더라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감을 잡은 거예요. 이 여자는. 아. 그래서 이제 담당 형사님이랑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딱 네. 내려갈 때 네. 담당 형사님이 그 Q한테 제가 왜 왔는지 아시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냥 던지게 그냥 넘어갔구나.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Q는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뭐 좀 후회를 했대요. 네. 내가 그 당시에 내가 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많이 되는데 사실 저도 그 당시에 남편 그리고 시댁 관계가 너무 안 좋았다. 그럼 K랑은 뭐냐? 내연남. 내연관계였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에서 아, 진짜 나쁜 놈이네. 이거. 내연남인 K가 보험살인으로 남편을 죽이자 네. 이렇게 제안을 해서 네. 내가 남편이랑 시댁이랑 관계도 너무 안 좋고 막 이런 상황이어서 네.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예,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웃긴 점은요 교수님. 이게 지금 Q 이 아내 Q랑 K랑 그 내연관계였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계속 이어진 건 아니에요. 2012년도니까 네. 내연관계 이미 끊겼죠. 예전작에 끊긴 연락이 끊겼어요. 그렇지만 2012년에 이 Q를 이제 임의동행할 때까지도 Q는 K가 굉장히 괜찮은 남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험범죄 저질 남편 전남 남편 죽이라는 놈이 여기서 그래. 그 남자 되게 괜찮은 남자고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형사님이 기가 막힐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이게 가면서 다 얘기해줬대요. 큐한테 K가 어떤 K 그렇게 당신 생각하는 그렇게 멋지고 좋은 남자 아닙니다. 예. K가 어떤 놈인지 아세요? 예. 정말 파렴치한 인간 쓰레기입니다. 예. 자기 와이프 예. 자기 동생 예. 자기 처남 예. 돈 때문에 다 죽였어요. 그러네. 거기에다가 너는 몰랐겠지만 네 남편도 지금 그렇게 한 거야. 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이 Q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충격을 받으면서 아, 재직고는 못 사는구나. 라고 하면서 전부 다 그 남편 MC 관련된 그 사건에 대해서 전부 다 자백을 했대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완전 이제 따기 시작하겠네요. 진술이 나왔으니까. 궁금해.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럼 뭐, 그 다음에 누굴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SK 다 지금 네. 다 이제 그 구속됐잖아요. 그래서 조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럼 이제 이 MC 사건 같은 경우 보행자 MC 네. 같은 경우에는 S가 냈잖아요. 동서. 그렇지, 그렇지. K는 관계 없지. 동서한테 네. 이제 이미 이제 부인 Q 씨한테 들어갔고 이거는 그 범행이다를 알게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사고낸 S를 막 이렇게 추궁을 해요. 네. 그랬더니 S는 네. 첫 조사에서는 범행을 부인해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얘기했겠지. 그러니까 이제 수사팀에서 아유 그렇게 하지 마. 어차피 그 부인 Q 다 전부 자백했어. 그리고 통화 내역 다 어차피 있잖아. 발뺌하지 마. 이렇게 해서 추궁하니까 결국은 범행을 인정했다고 해요. 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그 이제 형님이죠. K 꼬임에 넘어가서 M을 그 보행자 M을 죽이려고 생각한 건 맞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차로 돌진한 것도 맞아요. 근데 막상 차로 딱 돌진하는 그 순간에 도저히 그래도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네. 그래서 막판에 핸들을 돌렸대요. 돌렸다. 그래서 18주 죽지는 않고 2년 동안 나 처벌받았는데 씨.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생각 예, 이 보행자 MC는 사망을 안 했던 거고, 네, 네. 그래도 어쨌든 이제 사고가 났던 거고요. 네. 그리고 몇 달 지나서 이 K가 또 자기한테 이제 그 MC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처남 C를 죽이자. 이렇게 또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이 지금 이 S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막 범죄를 저지르는 거에 조금 그 죄책감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MC도 안 죽였잖아요. 막판에 핸들 꺾어가지고. 그런데다가 처남을 또 죽이자고 하니까, 아니, 남도 내가 지금 이러는데, 처가 식구들을 그렇게 죽인다는 건 이건 도저히, 이거는 내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거절을 했대요. 거절을 했는데 네. 단지 이제 이 처남 C씨 사건에서는 어떻게 이제 좀 연관이 됐냐면 그러니까 K가 불안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S한테 자기가 제안을 했잖아요. 그럼 S가 그거를 폭로해버리면 자기 계획이 발설이 되니까 발각이 되니까 좋아 그러면은 S야 자네 내가 그런 제안했다는 거 그래 안 하는 건 좋아 안 하는 건 좋은데 내가 그런 제안했다는 거 너 절대 누설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면 1억 2천만 원 줄게. 1억 2천 주겠다고? 그래서 S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것도 나쁜 짓이죠. 그냥 눈 감은 거예요. 네. 돈 준다고 네. 하니까. 내가 참아 못하는 거는 이제 못하겠지만 그거를 말리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말 안 할게 그러면. 그래서 실제로 사고 나고 나서 K가 S한테 한 그 정도 금액을 입금을 했어요. 1억 전은 줬나 보네요. 네. 입 막으려고. 네. 줬어요. 받았어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사건 때 그 20살짜리 있잖아요. 예. 걔도 그래서 지금 거예요? 그렇죠. 이제 보니까 그 첫 번째 아내 A 씨 사건 같은 경우는 P가 아까 최초 제보자 P가 J가 범인이라고 이렇게 지목을 했었잖아요. 예, 같이 공모한 그런데 거라고. 지금 그 구속 수사된 거는 그 이후의 사건들만 됐으니까 J 같은 경우는 임의 동행으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긴 했어요. 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당연히 J는 전면 부인. 전면 부인. 그런데 이제 형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제이가 임의 동행으로 조사받을 때 그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를 출산을 했대요. 아이를 갖게 됐대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엄청 필사적으로 부인을 하더라고. 겁을 먹었구나. 이렇게 발뺌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네.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요 교수님. 네. 이게 2012년이고 1996년도 사건이잖아요. 시효가 됐지. 시효. 네, 시효가 완성됐네. 16년 전 사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벌을 못하지. 이때는 그 이제 시효 없어지지 않은 시점이라서 이미 16년 전 사건이라 공소시효가 끝난 상태. 15년이 완료됐죠, 그죠? 네, 끝난 상태. 살인이니까. 그리고 제이 본인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 시효가 너무 끝났다는 건.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도 아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이한테 직접적으로 이제 인정을 듣는 얘기는 못 하고가 됐어요. 그럼 이제 K. 이 천하의 나쁜 놈 K는 수사를 했어요. 수사를 하니까 일부만을 인정해요. 일부만을. 예, 일부만을. 내 건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 아내, 처남, 동생. 그리고 이 보행자 MC까지 이 네 건 중에서 아내 죽인 사건 그리고 보행자 MC를 죽이진 않았죠. 여기서는 부상시킨 사건. 예, 그렇죠. 요 두 개만 인정해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 좀 왜 그랬을까요? 아내 사건은 인정해봤죠. 어차피 공소시효 지났고 MC 사건은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 그렇게 해서 그냥 처벌을 아주 약하게 하겠다. 그래서 끝끝내 동생이랑 처남 사망시킨 이 사건은 끝끝내 부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MC도 인정을 하긴 했는데 네. 또 누구한테 미루겠어요? 상대방한테 미루겠지. 같이 아내한테. 큐큐 아내. 아내한테? 응.
그 자기 내연녀죠. 그러니까 MC의 아내가 네. 내 남편 좀 죽여줘 제발. 나 정말 저 인간이랑 살기 싫어. 자기가 조금만 이렇게 해주면 좀 죽여갖고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막 이렇게 큐가 꼬셔가지고 진짜 못했다. 내가 그렇게 한 거지. 내가 그렇게 원래부터 그렇게 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했다라고 해요. 진짜 나쁜 놈이네. 진짜. 진짜 나쁜 놈이다. 이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인 게 정말 쓰레기 이거는 맞지 않아요? 사람을 다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진짜로 진실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예. 정리를 이제 깔끔하게. 예. 짧게죠. 아내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 최초 제보자인 피가 진술했던 거랑 같아요. 예, 그러네요. 제가 설명 나온 대로 그렇게 된 거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아내 1차 범행에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동생 B를 대상으로 한 2차 범행을 저질렀을 때는 네. 그 마찬가지로 사건 당일 밤에 동생한테 돈 받을 곳이 있는데 좀 같이 가자라고 제의를 해서 동생의 프린스 차량을 타고 김포공항 부근에서 수금을 실제로 했다고 네. 해요. 예. 여긴 알리바이가 확인 알리바이 되니까. 그래서 수금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야 되니까 동두천 방향으로 이동을 하다가 가남리 부근에서 피해자를 불상의 방법으로 먼저 살해를 해요. 살해했고. 네, 살해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살해하고 나서 차량을 운행을 하다가 일부러 중앙선을 침범해서 건너편 차로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프라이드 차량의 좌측면 부위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요. 네. 이거 지가 이제 운전한 거죠. 지가 운전한 거지. 사고 내고 나서 조금 떨어진 조금 더 가가지고 거리가 좀 떨어진 곳에다 차량을 멈추고 그 다음에 동생의 시신을 운전석으로 옮겨놓고 그 사고의 충격 때문에 동생이 사망한 걸로 이렇게 위장을. 아, 두 번째 범행 이렇게 거죠. 이렇게 정리가 됐네. 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이제 네. 사망케 한지까지는 잘 네, 네. 확인이 안 돼요. 거기까지는 안 나 오래돼 갖고요. 네, 화장했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3차 범행 네. 시간 순서로 따지면 보행자 MC. 네, MC 사건이네요. 네, MC 사건이죠. 네, 네. 요는 이제 내연녀 남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고요. 네. 이 그 Q. MC 부인이랑 K랑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만났느냐. 리니지 게임하다가 게임에서 만났구나. 게임하다가 네. 내연관계로 발전을 했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Q가 네. K한테 내가 남편이랑 너무 사이가 안 좋고 이제 불화를 굉장히 하소연을 했대요. 네. 그랬더니 옳다구나 싶어서 이 K가 그러면 남편 앞으로 보험에 가입을 한 다음에 교통사고 내서 죽이고 보험금 타가지고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범행을 제의했다라고 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K 지시를 받은 이 아내 Q가 남편을 설득을 해서 종신보험에 가입을 시켜요. 그러니까 남편은 의심할 일이 없었죠. 아내가 뭐 종신보험 들자고 하니까 직접 보험 가입은 해요. 그리고 동시에 그 동서 S 있죠. 에. 동서 S가 요 당시에 경제 사정이 좀 조금 안 좋은 시기였대요. 그래서 S한테 야 자네 내가 큰돈 벌게 해줄게 이렇게 접근을 해서 공모를 하게 된 거죠. 사건 당일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아까 MC가 그랬잖아요. 나 아내가 주는 한약 먹고 집에서 잠들었는데 깨보니 병원이었다. 기억 안 난다고 그랬죠. 네. 실제로 사건 당일에 그 아내가 Q가 K한테 미리 받아놓은 수면제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그 보행자 MC가 평소에 한약을 주기적으로 먹는데요. 그 복용하던 한약에다가 수면제를 타가지고 잠이 들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남편이 잠들었잖아요. 네. 그거를 확인을 하고 K한테 전화해서 알려요. 남편이 이제 완전히 갔다. 이렇게 하니까 K가 S랑 같이 공모했잖아요. 에스랑 같이 집 안으로 들어와요. 집 안으로 들어와서 S한테 동서 S한테 그 보행자 MC 피해자 MC를 업어 갖고 밖으로 끄집어 나가야 되니까 승용차에 태워 이래갖고 태웠어요. 그리고 나서 지는 다른 차 타고 그 다음에 S가 잠든 MC를 차에다 태우고 이제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차를. 자 그런데 뒷좌석에 있던 MC가 살짝 깨어나려고 하더래요. 수면제 이제 기운이 조금 그래서 그랬더니 S가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K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그래서 이제 K는 이제 그 근방에서 이제 막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계속 따라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K가 야 그럼 빨리 지금 시작해. 빨리 그 MC 길바닥에다 내려놓고 차로 쳐. 그래서 죽여. 아 이렇게 지시를 했대요. 세상이 됐구나. 그러니까 이제 지시를 받은 S가 K 말 듣고 이 MC를 보행자 MC를 길가에다가 내려놓고, 네, 내려놓고. 근데 이제 요때 막 깰랑말랑하는 상태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축 늘어진 게 아니라 그 혼미한 상태 있죠.
MC가. 그래서 거의 막 몽롱한 상태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서 있었어요. 길에다 내려놓으니까. 네. 막 이렇게 깨워서 이제 내려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혼미한 상태로 서 있는 MC를 S가 이제 차로 들이받은 거예요. 그런데 충돌 직전에 신경의 변화가 생겨서 핸들을 꺾어서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돌해서 돌아가실 것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다행이네. 네, 돌아가시지까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3차 범행에서 득을 못 봤잖아요. 한 번은 못 벌었네. 죽어야 네, 사망보험금이 네, 나오는데 네, 네. 그러니까 K가 몇 달이 안 지난 시점에서 이제 천함을 노린 거네요. 을 대상으로 4차 범행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4차 범행 같은 경우에는 사건 당일에 K가 미리 바깥에다 수면제를 타가지고 준비를 해놨대요. 그래갖고 처남한테 먹였대요. 근데 처남이 잠이 들었겠죠. 그래서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서 살해를 하고 그다음에 사망한 그 처남을 조수석에다가 앉혀놓고 차량을 운행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회정동 봉양교 부근 교각에 충돌을 해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을 한 거였죠. 진짜 나쁜 놈 새끼. 전모가 다 이렇게 드러났네요. 수사 통해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수사팀이 나중에 진술 조사하고 그 조사 받고 또 추가로 이 K가 수면제 처방 받았던 뭐 기록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뭐 증거들이 굉장히 많고 공범들도 막 자백을 했잖아요. S도 막 Q도 다 자백을 했음에도 중형이 확실한 이 상황에서도 검찰로 구속 송치될 때까지도 얘는 극히 일부만 인정을 하고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대요. 이건 조금 뭐 이제 덧붙여서 사족을 말씀을 드리자면 K를 조사했던 그 담당 형사님이 있잖아요. 네. 담당 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K 태도에 굉장히 치가 떨렸다. 이게 보통 나쁜 놈이 아니다. 이 놈은 이제 거짓말 탐지기 하자고 이제 요청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거절해도 내가 그거 왜 합니까? 싫습니다. 저한테 뭐 불리할 것 같으니까 싫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니면 그냥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왜 안 할 건데?라고 물어보면 다 들통 날 것 같아서요. 아, 쓰레기 같은 놈. 다 들통 날 것 같아서 하기 싫어요. 잠깐 답답하다 이것도. 그리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하면 형사님이 대동해 같이 이제 가잖아요. 그럼 화장실 데리고 가면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은 아 맞다 내가 처남 죽였어요 사고 나기 전에 죽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다 한대요. 그래갖고 옳다구나 해갖고 이제 조사실 딱 들어가갖고 아까 했던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하면 제가 언제 그래요? 제가 언제 그런 말 한 적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싹 안면몰수하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놈이 담당 형사님을 협박하기도 했대요. 그럴 거예요. 네, 이런 정도 사이즈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형 마치고 꼭 찾아뵐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세요. 이렇게 협박하기도 하고요. 담당 형사님이 조사받는 내내 엄청 뻔뻔했다고. 이게 진짜 거죽만 사람 거죽을 뒤집어 쓴 거지. 속이 진짜 악마지. 저놈은 악마다. 갖고 너무 답답하게 하니까 이 담당 형사님이 그 조사 막판에 점점 화가 이제 차 오르신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너가 그럴 수가 있냐. 너는 정말 악마야 악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했대요. 갑자기 씩 웃으면서 검지로 자기 목을 이렇게 쭉 긋는 행동을 하면서 저 이거지요. 그러니까 사형이죠. 나 사형이지요. 이거를 씩 웃으면서 진짜 와 최고다 최고. 이게 진짜 자기 가족을 연대로 죽인 거 아니야. 나쁜 놈이지. 가족을 이렇게 해놓고 뉘우치 뻔뻔하게 아주 뉘우치는 기색도 없었다고 하니까요. 아 이거 역대급인데 저 지금 잘 들었어요 교수님. 네 이거 담당하셨던 형사님들 한번 예 이름을 후딱 불러주세요. 교수님이 좀 불러주세요. 전일부 수사관님 고준석, 이인성, 강대규, 김근준, 이치수 수사관님 네. 서울청 형사과 강력계 강력수사 1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조사하느라 고생하셨어요. 네 진짜 지금 뭐 갇혀있는지 뭐 이렇게 형량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진짜 만약에 갇혀서 아직도 우리 세금으로 밥 처먹고 있다면 부디 거기 안에서 자기가 한 행동이 가족들한테 이렇게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라는 거를 제발 반성을 하기를. 아, 참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한우 소머리 곰탕. 얼큰 돼지국입니다. 이 사장님이 우리 사건을에 뭐 완전 찐팬입니다. 찐팬. 경북 봉화 아주 작은 마을인데 거기에서 역시 식당 상호도 작은 식당이라고 합니다. 저는 거기 가서 작은 식당에서 소머리 곰탕도 먹어봤고요, 얼큰 돼지국도 먹어봤는데요, 정말 거의 감동 수준입니다. 한우 암소머리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직접 손으로 아주 정밀하게 다듬어가지고 조리를 하기 때문에 정말 맛있습니다. 담백하고 드셔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얼큰 돼지국이 있는데요, 고춧가루, 파, 무 등 부재료는 100% 국산이고요, 봉화에서 농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재료들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한돈 사태고기를 사용해가지고 돼지국을 만들었는데 드셔보십시오. 얼큰하고 시원하고 정말 맛있습니다. 가격은요, 소머리 곰탕인 경우에는 1.7kg, 대체로 한 3-4인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0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고요, 고기는 250g 포함됩니다. 우리 박PD님이나 저나 우리 다 먹어봤지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얼큰 돼지국 같은 경우는 23,000원 정도에 1.8kg, 고기는 당연히 그 안에 아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언제든지 간편하게 소머리곰탕 얼큰 돼지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맛있습니다.